네? 토콘 누가 자고요? 싫은데요? 싫어요. 형 나 내일 군대 가는데 방송 켜줘서 고마워. 성지도 머니는 볼 수 있겠다. 그래 그래.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 예 소통하면서 그냥 이거저거 막 할 거예요.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방송 제가 알아서 허는 걸로. 허겄습니다. 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 아뮤서요? 아뮤서 언제지? 랄프야? 25일이요. 25일이래요. 25일. 제 그때 그날 정장 하나 또 맞춰야겠다. 정장 한 세 벌 정도 맞추려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좀 이렇게 입고 다녀야지. 예, 이렇게. 지금 한 벌 있으니까 세 벌 맞추려고. 나는 그런 식으로 입는 게 좋더라고요. 그 저 조끼 있잖아요. 조끼 이렇게 하고 싹 해서. 제이지라 타마마 약발방 풀영상 강추합니다. 꼭 보세요. 재밌어요. 맞아요. 지금 노딱 안 걸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박선창님 곧 결혼한다고 축가 가능하냐고. 아 당연히 우리 팬들 경조사는 제가 챙겨야죠. 얼마 주실 거예요? 이거? 이거? 아 팬들인데 이거만 받을게. 꽃잎을 씻으라 했는데 노딱 안 걸렸다고? 되게 신기하지. 나도 신기. 야 저기 젤리 좀 갖고 와라. 예, 그 빨리 먹고 감귤 줄게. 감귤 갬귤로다. 2만 원이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와 개새끼 2조 디게트. 뭔 소리야? 오 2만 원? 나 2조 이번 달인데. 이 정도만 받겠습니다. 어디 대답을 해주세요. 언제 하시는데요 결혼을? 산창님 채팅을 볼까요? 예. 너 행복하도록 너만. 멘토리는 조용히 방송 본다 그랬어 당분간. 걔도 상처받았나봐 내가 탈퇴시켜버려갖고. 근데 그 어제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메일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선창아. 나 그거 받으면 헬멧 사야지. 너네도 같이 가자 랄프랑 호미도. 아 우리 연구소가 100개. 나이다? 나이다. 근데 결혼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결혼이라. 아하 예 반대. 다시 생각해봐. 아, 이미 미룰 수 없는 건가? 근데 기왕 결혼할 거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 내 생각은 그래. 아 해본 척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진짜 여러분 알잖아. 왜 나는 기혼남들이 다 나에게 해주는 말이 다 똑같을까?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어 애기 너무 이쁘다. 야 진짜 얼마나 좋을까. 야 너무 행복하지 않니? 형님 하지 마세요. 걔 식정색을 빨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얘 반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안 하면 외롭잖아 그러는데. 외로운 거보다 더 좋대. 결혼식 가서도 방송 키는 진광기. 외로운 게 더 좋대. 결론적으로 그 외로움은 일시적일 뿐이지만 평생 시달려야 되는 게 있대. 쉽지 않지. 오늘 6시까지 방송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6시까지 하고 간만에 또 밤을 한번 세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휴방하다 오면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다들 이제 패턴이 나랑 똑같아지는 거지. 이제 휴방할 때 그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약간 이렇게 하다가 방송 이제 6시까지 계속 돌리는 걸 계속 사이클을 돌리잖아. 그럼 이제 계속 나랑 맞춰지는 거야. 계속 돌아가다가 그러다 휴방하면 다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리면 다시 돌아가고 그런 느낌? 자라 구경시켜달래. 안 되겠다. CCTV를 한 개 사가지고 달아 볼까요? 진짜. 한 번씩 캠 미쳐가지고 볼 수 있게. IPTV 달아. 그 IP 카메라 해놓자. 아 진짜 잘하다. 아니 내가 이게 이 우리 자라 밈이 존나 웃긴 게 다들 약간 흐미를 동물 취급하잖아. 애완동물 취급하는 게 존나 웃겨. 나는 그게 자라 밥존냐. 아니 집에 무슨 햄스터 키우는 것 마냥. 아 그렇게 얘기하기 그게 너무 웃겨. 나 그 밈이 너무 웃겨. 우리 방송에서 자라 있는 순간 하나하나 다 보고 싶어. 자라 구경시켜. 아니 이미 흐미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눈에는. 알겠습니다. 이제 한 번씩 자라 캠 띄울게요. IPTV, IP캠 그거 알아봐봐. 근데 쟤 되게 사생활 침해 아닌가? 방송할 때 맞지? 방송할 때? 일이잖아, 일이잖아요. 척추 반으로 접어 고쳐줄게요. 야, 되게 거북목이 이렇게 밈이 될 수 있냐? 오랜만에 배지 저지게 좋네 진짜. 아, 그냥 레알로다가 맞아 맞아. 거북목이 된 건 제가 컴퓨터 앞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고 일단은 거북목이 안 되려면 여러분들 좋은 책상이랑 좋은 의자는 필수예요. 진짜로 이거 진짜로 나도 내 몸뚱아리에 솔직히 뭐 관절염 뭐 허리디스크 이런 게 안 온 이유가 항상 좋은 의자 썼었어. 좋은 침대, 좋은 의자, 좋은 책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래도 유지가 돼. 돈 없어 씨발 그러는데 생각보다 중요해. 내가 앉아 있는 시간이랑 누워 있는 시간이 진짜 길잖아요. 자라도 보통 중성화를 시키나요? 몰라요. 자라 얘기 이제 그만해.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제 왜 그랬어요 다들? 어제 왜 그랬어? 어제 그렇게 물타기하고 어제 왜 그렇게 나 나쁜 놈 만들었어요? 뒤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그거의 원초적인 시작은 형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건 아니지 그래도. 네, 그렇죠. 아니긴 하죠. 일단 인간으로서 존중이 먼저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었어. 일부지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아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너무 다들 선동될 것 같더라고. 참 선동하는 게 진짜 무서워. 용서해 줘.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 너무 현타 오더라 방송 키는데도. 아까 성지더머니 내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성지더머니 진짜 재밌을 거예요. 난 형 울고 나서 고만됐어. 아, 나의 눈물이 팬이 되게 만들었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노브랜드 닭가슴살 좀 사다 놔라. 나 좀 살 좀 빼야겠다. 좀 113.70이야 몸무게 쟀는데. 이거 에반데. 월가시고 수요일 복귀인 줄 알고 오해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다.
130 아니야. 오늘 아침 몸무게 쟀어요. 113.70? 일단 그거 내려놓고 말해. 싫어. 이건 먹어야 해. 시골롱 샤키로닐이네. 기윽기윽. 아, 샤키로닐이 그밖에 안 나가?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샤키로닐 130kg 정도 되지 않을까? 아유 고맙습니다. 옥수님 고마워요. 100개 감사합니다. 네. 코드님 넷플릭스 야차 보셨나요? 그거 꼭 보세요. 레알 명작입니다. 야차요? 다세연 보니까 선동이 진짜 무섭긴 무섭더라. 이준석 개불쌍함. 이준석 그 저기 뭐 대전에서 마방 간 거 옛날에 강금 간 거잖아. 설경구 나오네. 오 재밌겠다. 와 방송 끝나고 이거 봐야지. 야차 봐야겠다. 설경구 박해수 007. 오 양동근. 또 무슨 개야. 하면 안 되냐. 오 재밌겠다. 최근에 박하사탕을 다시 봤는데 하, 진짜 명작이더라. 설경구 진짜 연기 잘하지. 설경구 연기의 그 진면목을 보려면은 박하사탕도 박하사탕인데 오아시스도 오아시스인데 아, 난 개인적으로 살인자의 기억법? 나 그 영화 되게 좋았는데 아 이게 좀 비운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시대를 앞서갔다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그 스릴러에서는 자주 나오기 힘든 그런 적이라서 열린 결말 살인자의 기억 보면 진짜 좋았어. 잘 만들었어. 근데 별로 안 유명해. 살인자의 기억법. 재밌지. 그치. 다 강철 중이던데. 강철 중. 이런 시발 새끼를 만나. 야 이 시발놈아! 이거? 그거랑 저거 있잖아. 저기요 사람은 저기래야 되거든요. 응? 형이 있잖아. 오늘 있잖아. 이거? 아 나는 그 저 공공의 적에서 제일 웃긴 게 저 이문식 아저씨 제일 웃겨. 그게 직업 유통업이요. 빵 맞고 다시 와가지고 직업 유통업이요. 재밌었어 공공의 적 자체가. 산수 맞아. 이름이 산수야. 어떻게 닉네임이 산수냐. 맞아 설경구 연기 스펙트럼 개넓지. 근데 그 송유나 씨랑 이렇게 결혼한 것 때문에 맘카페랑 이런 데서 욕 뒤지게 얻어먹더라고.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제 뭐 환승연애 약간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됐더만. 와 얘가 이 존중 배려 사랑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거 맞아? 하하하하. 아 그러게요. 나가 이 개새끼야. 강퇴해버렸어. 저런 비아냥도 듣기가 싫다. 시간이 지나니까. 인성이 아니라 아우 보기가 싫어 이제. 그런 것 같아. 예. 결론은 뭐냐? 뭐 반성이고 자시고 간에 다 떠나갔고 안 맞으면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배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지 뭐. 방송국 애드벌론이 계속 나오네. 예. 뭐 그래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반성이고 자시고 반성은 했냐? 반성 안 하냐? 뭐 안 하냐? 사과 안 하냐? 뭐 안 하냐? 뭐 안 하냐? 사실 이거 자체가 그냥
진짜로 진심으로 반성을 원해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나는 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발 망해라 코트. 아쉽다. 어떻게 살아나냐. 뭔 말이야? 자, 오늘 그러면은 일단 지금 저 2시 32분이니까 오슈를 한번 야무지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슈 한번 야무지게 가고요. 그건 맞는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데 반성이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라. 이거 누가 재단해요? 누가 재단하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야? 반성이라는 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일단 방송하면서 사고 안 치고 방송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 그게 반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사고를 안 치면 되지. 예. 여기 이미 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 다 저질러지고 벌어진 일인데 안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일찍 잠들었다가 깨서 들어왔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아, 농노 형님, 예, 어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예,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반성이지. 사회에 도움되는 일, 사회에 도움되는 일. 생각해 볼게요. 사회에 어떻게 제가 도움이 될지. 예. 사회에 도움되는 일은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사회에 도움되는 건데 이제 제가 사라지면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고 제 가족들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더군다나 팬들도 볼 방송이 없을 텐데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연탄 나르기 하기로 했잖아. 시기 봐라. 난 준비됐다. 준비됐어. 그래요? 반성은 됐고 방송만 해줘. 지대 간지 코트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엄격한데? 코트 우리... 방송 본지 21살에서 30살 땜 자랑스럽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딸기님 아이고 10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기님 1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 형이 사주 이후로 기부했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냐? 기부 아직 안 했어요. 기부할 때 알릴게요. 아, 옥수님 고맙습니다. 오, 100개. 주무시러 가시나봐요? 주무세요. 새벽 늦게까지 방송 보고. 아, 어차피 내일 일요일이네. 예. 감사합니다. 어쨌건 우리 옥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나한테 이제 오빠라 그래도 별로 안 믿어요. 예. 제가 왜냐면 상처를 받았어. 왜냐면 저번에 그때 그 연락 왔던 그 사람 뭐냐? 방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여자 팬이 뭐 관심 표현해 갖고 이제 금방 사진 보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얘기하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끝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 가지고 제 카톡 좀 꼭 봐주세요. 봤더니 왜 코순이랑 뭐 그런 접점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늘 이 행동은 뭐냐? 그럼 나는 뭐가 되냐? 그럼 당신 나한테 관심 있었냐? 얼마나 관심 있었는데 당신한테 다가가지를 못했다. 아 그러냐? 그럼 나도 사실 그때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아 그러면 우리 뭐 연락처 주고받을까? 근데 연락이 안 와요. 기다리는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거기다가 또 카톡에다가 남자가 가오가 있지 거기다가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예. 저는 저한테 다가오는 게 좋지. 예. 제가 뭐 직접 막 다가가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안 봐요. 예. 그분은 연락이 와도 이제 안 보고 싶어요. 우유통 사진 막 교환하자. 뭐 자꾸 저 뭐야 간 보는 것 같잖아요. 기분 더럽지. 참여 끝난 거예요. 성지더머니는 뭐 내일까지니까 내일 저녁까지니까 예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아 다가가면 안 돼요. 다가가면 안 되고 저 다가오는 사람만
예, 걸러서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그 사람은 연락이 와도 좀 쉬울 겁니다. 예, 마음 상했어요. 연락처를 어떻게 가르쳐준 건데. 그죠? 관종 같아 그냥. 알겠으니까 오쇼 하라고 10달러마. 알겠습니다. 할게요. 시청자 쪽쪽 빠지네. 빠지면 어때요? 뭐 이렇게 쟤보다 저 시청자에 신경 쓰세요. 예. 안 그래? 이미 메인 컨텐츠는 하나 끝냈는데. 형 성지도머니 기대해도 돼? 성지도머니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되게 재밌더라고요. 쌈배 한 대 딱 피고 그러고 하죠. 예, 알겠죠? 너미 쓴 글 빨리 읽어줘. 알겠습니다. 너미 쓴 글. 넘. 팬 중에 한 명이 이제 기변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있던 거를 이제 현관계 있잖아. 그 친구가 이제 금마가 이제 바이크가 두 개야. 하나는 PCX 이거 이제 배달용. 예. 이제 그거 타고 왔더라고. 젤리보가 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 카페에 이제 와이올리가 있었는데 입마가 타봤는데 재밌었어. 너무 잘 어울려요. 월매도 사람 진짜 많더라.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 예. 아우 내 뽀삐 너무 이뻐. 제가 바이크 관심 가지니까 이제 도로에서 바이크 볼 때 약간 저렇게 생긴 바이크 보면은 약간 제 생각 나지 않나요? 아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이네. 여기겠습니다. 어제자 한문철. 예. 한문철 TV는 매번 갱신을 하네. 레전드로. 예. 아파트에서 맥주병이 날라왔다. 다른 하늘에 날벼락이 무슨 뜻인가요? 자, 아주 흥겹게 노래 들으면서. 자, 뭐야? 어이구야. 뭐야? 뭐가 떨어졌어? 뭐가 떨어진 거야? 예. 안 보였죠? 앞에 차가, 네, 비싼 건 키우고, 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뭐야, 뭐야? 뭐야? 와, 저 아파트에서. 형 보또 해줘. 보또? 저게 아파트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맥주 캔을 갖다 던져버리냐? 진짜 쓰레기 집구석이네. 이거 집구석 욕할 수밖에 없는 게, 밖에다 저렇게 던지다가 사람 맞으면 어떡하려고. 살인미수지. 맥주를 던졌다라. 야, 이거 진짜 에반데. 예.
예. 뭐 휴지 쪼가리도 아니고 저건 진짜 에바죠. 지문 감식으로 어린애가 아파트 옥상에서 아 진짜? 던져서 지문 감식으로 찾고 있대. 네, 세워가지고 유리병 가지고 맡겼대요. 유리병으로? 뭐라고? 던진 게 유리병이에요. 유리병, 맥주병. 맥주병을 던진 거야? 캔이 아니라? 캔인지 병인지 모르겠는데 한테 그거를 다 주워가지고 지문 감식 맡겼대요. 지문 감식을? 네. 넌 잡히면 뒤졌다. 아마 알지도 모르겠다.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게. 잡히면 뒤졌다 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렇게 좁디 좁은 나라에 저짓거리 하다가 걸리면 이제 뒤지는 거죠. 어우 미친놈도 진짜 많은 것 같아. 야붕이 여사친 손절 졌다. 여자랑 이제 좀 썸 타고 약간 그런 관계인가 보죠? 무조건 잡아야지. 뭐 하는데? 미안. 뭐 하러 갔는데? 나 남자친구 생겼어. 아 진짜 내가 X같이 생기게 했나보다 진짜. 갑자기? 매력도 없고 키도 존만하고 돼지 새끼의 목소리도 X같고 갑자기 무슨 얼굴도 X같이 생기고 여자 다를 줄도 모르고. 아니 무슨 말이야? 개병신 찐따 새끼니까 너 정도 되는 년도 못 고시는 거지. 내 병신이니까 진짜 나한테 참. 나 정도가 뭔데? 많이 실망스럽네.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냥 찾아갈게. 왜 저런 건지 모르겠네. 돼지년 이럴 뚱뚱한가 봐 여자가. 이럴 거면 시간 낭비 처 안 하게 해주던가. 개빡치네 진짜. 꺼져 그냥. 24세 편의점 알바 욕 처먹어가면서 하시는 땡땡씨 열심히 사세요. 길 가다 마시면 알아서 눈 깔고 한마디 한마디가 역겹노. 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지 이제 배신감인데 나름대로 이제 공을 들인 거야 여자한테. 나름대로 이 여자한테 공을 들였는데 여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야. 눈치가 없던 것 같기도 해 남자가 내가 봤을 때는. 예 에반데 아 정말. 근데 멘트가 좀 시원하긴 하네. 나 남자친구 생겼어. 야 진짜 내가 더럽게 맘에 안 들었나 보다. 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공들인 시간이 있는데 어? 카톡 일일이 답장해주고 다정다감하게 얘기해주고 내가 너 좋아하는지 몰랐어? 몰랐어! 이런 씨발 새끼 만나. 예, 바로 욕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 그 자기 마음을 빨리 고백을 해버려. 그게 나 오히려. 근데 여자가 또 애매하게 시간이 필요해. 알아야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어떻게 벌써 그렇게 해. 그러면서 씨발 잘생긴 남자한테는 바로 마음 주고 바로 카톡하고 선톡하고. 여러분들 그 답장이 잘 안 오잖아요. 답장이 좀 늦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상에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생각보다 핸드폰을 쥐고 있는 시간이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안 봤다? 늦는다? 그거는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일하느라 못 봤다, 뭐 했다, 어쨌다. 이거는 사실 정말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그 바쁜 와중에도 연락을 합니다. 그게 맞죠. 왜 이렇게 잘하냐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계속 핸드폰 보면서 답장 오는 거 계속 확인하고 연락 안 오는지 연락 계속 기다리게 되고. 근데 내가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여자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남자나 여자 똑같은 거지 뭐. 초반에 4시간에 한 번 꼴로 답장 오던 애 8개월 쫓아서 2년 사귀었다. 답장 시간은 무의미하다. 띵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는 거지. 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는 건데 나는 그럴만한 어떤 그 저기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까지가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0대랑 30대 차이가 그거래. 계속 연락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어떤 공을 들이면은 이제 너처럼 2년 동안 사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런 상태에서 여자한테 계속 공을 들이잖아.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아닌 게 돼버리면은 나만 상처가 너무 커. 고백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맞지? 빨리 그냥 차라리 차여버리는 게 낫지.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너처럼 완전 장기전으로 가려면은 그 여자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너무나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지발려나 잘 지내? 무슨 일이야? 모텔이라고?
자아가 들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거야. 근데 30대가 되고 나면은 귀찮아요. 귀찮고 야 싫어? 말어. 이거 이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예,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여러 좀 잘 맞는 것 같으면 좀 만나보면서 어떻게 좀 해보는 거 어떨까. 이렇게 좀 예 저기 여자한테 좀 그런 거 해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지. 회의를 시켜봐야지. 근데 안 되면은 빨리 접는 게 나아요. 10번 찍는 것보다 여러 그루를 찍어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여자는 많고 남자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군해지는. 그렇지. 오히려 그냥 고백해놓고 차이면 차이는 대로. 그래서 연락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마음 편하지 않아? 속 시원하고. 저는 그런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저는 먼저 관심 표현도 절대 안 하죠. 여자가 관심 표현 해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거. 그럼 그때 진짜 달달하거든요. 내 마음이 정말로 그 벚꽃이 돼요. 예? 벚꽃이 활짝 핍니다. 뭐? 예? 그럴 확률은요. 남자라고? 이런. 이런 비행신. 예.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 뭐야. 10번 찍는 것도 힘든데 나무 10개 찍었는데 다 실패하는 것도 힘들어? 어? 그 거짓말 위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행복하잖아. 위에서 바라보는 게 행복하다니 뭔 말이야? 어떤 사람의 뚱뚱해도 자존감이 높은 이유. 저는 모태솔로가 아니에요. 그래요 난 뚱뚱해요. 하지만 저는 모태솔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뚱뚱한 여자나 남자, 뚱뚱한 사람들은 모태솔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모태솔로가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모태솔로가 아니죠. 저는 평범하게 남자 데이트를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맞긴 맞아요. 뚱뚱해도 남자나 여자나 잘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심심찮게 보이잖아요. 길거리에서, 그죠? 예. 아 진짜로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끼리끼리. 아 끼리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지. 그러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죄송한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요 55kg 이상 넘어간 여자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만나본 적이라기보다는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만나라고요? 왜요? 왜 만나야 해요? 왜요? 슬렌더충이 아니라 아니 지금 방송 보시는 여자분들도 몸무게 한 많아봐야 한 54kg 정도 되지 않아요? 물론 키가 좀 있거나 그러면은 예, 저기 하겠지만은 네? 예? 여자는 뭐 44kg, 48kg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 보통 51kg, 52kg, 49kg. 예. 진짜 괜찮으면 48kg 뭐 이러지 않겠어요? 예. 넘어갑시다. 뭐? 그 여성분들은 쌀새가 많이 무슨 죄냐? 죄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뭐 돈 때문이 그래 뭐 여러분들 말 맞다나 뭐 돈 때문이건 뭐 방송 때문이건 이미지가 어쨌건 뭐 그냥 유명해서건 뭐 어쨌건 그런 이유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장점으로 발휘를 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아요? 예 뭔 말인지 알죠?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외모가 안 되면 능력이라도 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행복하면 진다는데 지면 싫어져 대련들 작작 먹지. 이게 뭐야? 신발 형 만나는데 55kg도 안 넘으면 하다가 압사당하겠다. 형이 위에서 하면 많이 저기 힘들어. 그 자꾸 막 막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왜 자꾸 그런 더러운 얘기를 자꾸 해요? 예, 자꾸 막 그 뭐 밤 뭐 이게 뭐 야스 얘기 뭐 겁나 하네. 예.
기능상 아무 문제 없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모쏠아다의 악순환. 자, 모쏠아다의 악순환. 초중고딩 찐따 생활로 찐따력 만땅. 이성과 교류 제로. 주변에 여자가 없음. 이게 진짜 큰 것 같아.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우리가 남녀공학인데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남자 이렇게 가버리면은 여자랑 어떻게 이어질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저 친구들 중에서라도 좀 약간 좀 활발한 친구나 이런 친구 있으면은 마당발 같은 애들 있잖아. 그래도 여자애 많이 알고 그러면은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알아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긴 한데, 이게 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그래도 남녀 공학이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성인이 된 이후에 찐따를 벗어나 보려고 외모도 갖고 보고 노력을 하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센스와 타고난 내외형까지 따라가기 불가능. 이게 이제 그냥 이제 그 아니 뭘 잘못해. 아니 그냥 봐. 예.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막 약간 이제 나도 좀 꾸며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아 좀 여자를 만나려면 그래도 내가 좀 그 괜찮은 예 내가 모르는 대피 하나도 있는 거냐? 아니 꽃에서 그래도 뭔가 좀 향기라도 나려면은 못생긴 꽃이어도 향기라도 좋으면은 어 그래도 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막 무신사라든지 뭐 이런 데 찾아다녀. 이제 뭐 슬랙스도 입고 뭐도 입고 아 이거 괜찮네 요거 사야겠다 이래가지고 막 15만원 하지 20만원 하지 옷을 사요. 왜 그렇게 입고 막 나가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예 사실 크게 예 골라서 크게 그런 게 없어요. 예 크게 뭐 안 나와. 어 그게 뭐 성과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약간 좀 약간 현타가 온다 이 말이죠. 예 다음. 유유상종이라고 주변에도 나 같은 새끼들 뿐이라 소개도 불가. 맞아. 예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가가지고 카페 가고 앉아 있고 그러면은 커플들 막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냥 괜히 시선 딴 데 가고 이쁜 여자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그죠? 예. 저럴 땐 안마방 가서 여자친구 사귀어야. 군대 다녀오고 모쏠아다로 살아보니 어느새 20대 중반. 야 이쯤 되면 뼛속까지 몸에 배인 찐따 냄새는 씻어내기가 어려워. 게다가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뀌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과도기를 걸쳐갖고 그냥 예 용기를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기도 해. 어 그러면서 활발한 성격으로 바꾸 탈바꿈하면서 여자를 한두 명씩 사귀면서 아 이거구나 해가지고 감을 잡는 애들도 좀 있어요. 보통 그러면서 헤어나와요. 근데 정말 남겨진 20%도 안 가. 5% 내지 10%의 남자들은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끝나 버리는 거죠. 근데 나이 먹고 20대 중반이 돼 버리고. 게다가 이미 또래 여자들은 수많은 남자 경험으로 노하우가 생긴 상태라서 모쏠아다 찐따 냄새도 잘 맡고 그런 새끼들 굳이 가르쳐 주면서 만나고 싶지도 않음. 그 여자들이 굉장히 좀 그 하는 말 중에 좀 약간 얄미운 말이 있죠. 찐따남을 좋아한다. 예. 찐따남. 찐따남이 뭐겠어요? 예? 아싸 같은 남자, 아싸 남친. 괜히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고 어? 이거 나잖아? 예? 그게 아니죠. 예. 잘생긴 찐따남을 원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원석 같은, 꾸미지 않았는데 원석 같은 그런 남자를 발견을 하면은 여자는 그런 남자랑 사귀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경험 없는 어린 여자애들을 만날 기회도 없을 뿐더러 외모를 많이 보기 때문에 너 같은 병신이 눈에 안 들어. 그쵸. 점점 이제 벽이 이제 처음에는 허들이 막 이랬다가 좀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가슴까지 올라오네? 그러다가 이제 벽이 존나 만리장성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내가 도저히 그치 저 뭐 접근이 힘든 그런 벽이 생겨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때 포기를 하게 된다 이거지. 그때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그래도 여자 한 번 못 만나보는 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갖고 자기 능력 그리고 개발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들을 막 챙겨가면서 예 약간 내적인 어떤 매력으로 승부를 보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가끔씩 정말 그런 커플들 있잖아요. 예 완전 존못남에 조금 그래도 평범녀나 아니면 약간 이쁜 예 그런 여자랑 만나기도 한사하죠. 돌아다니 보면 그런 어 사람 커플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예 내적으로 이제 막 이제 그 어 그걸 키우는 거지 내공을. 여자들 생각보다 얼굴한 봄 착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더 많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굴을 보기는 보죠. 근데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얼굴은
이제 그거죠. 여자들이 뭐 그 얘기하죠. 아니 개소리가 아니야. 얼굴이 전부는 아니야.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대해주면 당신을 한 번쯤은 쳐다봐 줄. 맞아 맞아. 우리 농노 형님 말이 맞아.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뭐가 안 된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내가 어디 뭐 내세울 게 없다. 그러면은 저 막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장기전으로 가는 거야. 그냥 정말 해바라기처럼. 예, 절대 부담 주지 않고 계속 얘기 들어주고.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공감대 형성하고 여자가 그래도 원래 시선은 앞에 아예 없었는데 조금씩이라도 이제 그림자도 생기고 조금씩 희미하던 게 이제 조금 점점 다가오는 거지. 그러면서 사귀기도 하는 거지. 예,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야? 애초에 어린 여자애들한테 어필될 외모였으면 아 이런 건 뭐 연애 불가능. 예. 그냥 20대 중반까지 못 소리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고 보면 돼.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요즘 DC에서 야한 짤을 보면은 이제 뭔가 빡치는 단계에 돌입함. 그러니까 약간 야쿠 이런 자료들 보면은 난 실제로 야한 걸 보려면 돈을 내는 선택지밖에 없으니까 족같은. 나도 실제로 보고 느끼고 교감하고 열과 성을 다해 사랑하고 싶은데 이제 야한 짤을 봐도 환상이란 걸 알아서 빡침. 좋됐다 씨발. 저 몸은 누군가 실제로 만진다는 게 존나 부럽고 내 현실이 개빡침. 구구절절이 그냥. 예. 애환이네 애환.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만만 토로하고 그냥 주점 저 뭐야 그 궁상만 떤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죠. 예. 다음. 똥남만 만나서 운동시킨 뒤 차버리는 여자. 뭐야? 아 이거 예전에 봤던 거. 똥남을 만나서 이제 막 저 운동도 시키고 해가지고 몸짱 만들고 사람 만들어갖고 그때 차버리는 거래. 살 빠지면 이별 통보하고. 제발 코형이랑 사겨. 근데 이분은 저는 예 이분은 저를 포기할 거예요. 예 예외란 항상 있습니다. 저 만나면은 예 이분이 살찔 듯. 아직 안 혼나서 그래. 나 같은 사람한테 혼나 봐야 돼. 예. 불량식품 이거 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는 진짜 좀 문제 같네. 삼겹살 1인분이 이제 그 시켰는데 온통 비계투성이었다고. 목살 드셨어야죠.라고 데려 따졌다고. 근데 뭐. 비계가 많긴 한데 이것도 맛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삼겹살은 삼겹살이죠. 살코기 배합이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거 따지려면은 이런 집을 갔으면 안 됐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삼겹살이에요. 예. 저건 기름이라고? 삼겹살 근데 기름 원래 많이 있죠. 이런 부위들이 나오죠. 예. 이게 뭐 구우면은 맛있어요. 이거 구워도 맛있어요. 구워 먹으면 여러분들. 예. 삼겹살 부위 맞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맛있는데? 나는 오히려 좋은데. 왜 그럴까? 44,000원이 근데 가격이 너무. 난 44,000원대에 빡치는 것 같은데. 저건 참치 아니냐? 너무 안에 개새기도 아니고. 김치찌개 목전지 쓴다고 개발권하더니 키우 키우 키우. 그거랑은 다른 얘기지. 고양이 자세 초보부터 고수까지. 뭐야? 호불호 갈린다는 1인당 9,900원짜리 중식 뷔페.
12가지 중식요리가 9,900원? 와, 뷔페식으로 하는구나. 마파두부랑 이런 것들, 잡채밥, 볶음밥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데요? 깐풍류까지? 미친 거 아니야? 뭐 계좌인데? 짬뽕. 짬뽕은 별로겠다. 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면 먹을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와, 새우 들어간 거 봐. 존나 괜찮은데요? 어, 이건 너무 괜찮지. 이야. 근데 언제나 저런 집은 근데 우리 집 주변에는 없다. 예, 개빡치죠. 의붓아빠의 두 얼굴. 이거 좀 굉장히 역겨운 이야기네요. 걔네잖아요. 우리 동네에만 어, 딸이 세 명이고 그 의붓아빠래요. 근데 이제 큰 딸부터 해가지고 작은 딸까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 둘째 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어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큰딸이 우연히 안방문을 열었다가 아빠가 동생에게 버리는 짓을 목격한 것이다. 큰딸은 곧바로 엄마한테 알리고 집안 곳곳에 휴대전화를 감춰두고 증거를 모았다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굉장히 경악 그 자체였다고. 작은 딸한테 그걸 저지른 날은 컴퓨터에 기록을 계속 해놨고 달력에는 하트 표시와 함께 시간이 적혀 있었다고. 와. 근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금방 나갈 거라며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 친아빠가 새아빠래. 새아빠라 해도 말이 되냐? 아, 씨. 엄마들은 애, 엄마는 애들한테 미안해갖고 어떡해.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딸들이 개고생하고 정말 상처투성이겠다 이 가족이. 왜 신고를 안 했겠어. 야, 공감 능력이 그렇게 없니? 아빠가 그랬대잖아. 저 새아빠가 너 이거 얘기하면 우리 가족이 유지되기가 힘들고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우리 가족이 어, 망할 거다. 어, 너가 그러니까 희생해라 이런 거지. 가스라이팅 한 거지. 이게 존나 역겨운 게 일주일에 세 번 해줘야 되고 쉬는 주는 없고 부족한 횟수에 대해서 그 다음 주로 추가돼. 많이 쌓이면 대략 3회 이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 피한다고 느껴지면 강제성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어야 돼요. 반항은 엄중 처벌에 처함. 먼저 원할 시 2회 인정. 위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편의점 진상 업데이트. 편의점 갤러리도 진짜 쉴 날이 없나봐. 어, 좀 정말 의식 떨어지는 인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많나봐요. 유사 중국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예. 실시간 얘 왜 여기 있냐. 편의점 내에서 담배 피는 거죠? 손님이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왔다고. 취객 들어와서 갑자기 칼 달라 그랬대. 찌를까봐 무서워서 경찰 불렀다고. 프링글스 존나 쌓아놨네 위에다가. 탑 쌓아놨네. 동전 갖고 와서 바꿔달라 그러고.
진짜 힘들겠다. 다음. 편의점은 항상 레전드 갱신인 취객 집합소 키우. 그러니까 강영욱도 이거 보고 손살에 칠 듯. 야, 뭐 강아지 대가리가 아니 뭔 사람이 끌려가네. 사료값 엄청 들겠다. 한 끼에 10kg씩 먹는 거 아니야? 그 쟤 이름 뭐 오브카찬가 그거 아니야? 그지? 사자견 뭐 이런 애들. 야. 아, 안 그래도 이번에 그 강아지 저 사건 있던데. 목줄 안 채워가지고. 뭐였지? 그, 저, 달리기계 있잖아. 좀, 그 세 마리가, 한 마리 그 소형견 보더니 흥분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그 낚아채갖고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도, 그레이하운드, 맞아, 그레이하운드. 이거, 이게 그 사냥견 하운드 네 마리. 이게 얘네들이 문제가 또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지정이 안 돼 있대. 그 입마개를 해야 되는 개에 해당이 안 된대. 푸드를 보고 네 마리가 동시에 달려들어 가지고 주인은 푸드를 끌어안고 보호하려 했는데 결국 푸드는 죽고 견주는 부상당했다고. 광주에서. 어디선가 날렵하게 생긴 하운드 네 마리 갑자기 뛰어들면서 공격을 했다고. 손가락이랑 손목 물리면서 반려견 이렇게 못 지켜갖고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동물병원 데려갔는데 반려견 죽어버리고. 하운드 견주가 53살 B씨인데 다섯 마리를 한꺼번에 산책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개들이 뛰쳐나간 것으로. 이게 그 능력이 안 되면 키우면 안 돼. 다섯 마리를 어떻게. 이야, 모두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동물법 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5대 맹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목격자는 중대형견들이 입마개를 하지 않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저런 애들한테 물려서 광견병 걸려도. 초중학교랑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이어서 불안했는데 결국 사고가 터졌다고. 사람 비하는 해도 지역 비하는 하지 맙시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 어떡해. 아, 와. 60km 달리는 애들 5명을 혼자서 미쳤네. 대형견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정신머리 똑바로 안 박힌 사람들이 그 강영욱 아저씨가 그 진행하는 그 개는 나쁜 개는 없다. 뭐 새나개인가? 그거 나오잖아. 거기에 나오는 무개념 견주들이 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나는 편견이 생겨버리더라고. 대형견 키우는 사람들의 편견. 똑바로 제대로 키운 사람 거의 없더만. 개는 훌륭하다? 그건가? 맞아. 개는 훌륭하다. 뭐 자기의 어떤 치장 악세사리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 넘어갑시다.
얼마나 아이돌이 하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응? 존나 개이 새끼.